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늘 좀 사실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쓰고 있던 휴대폰이 지금 액정이 지금 다 나가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휴대폰 쓴 지가 6년 됐어요. 사실 저는 막 최신 휴대폰에 큰 관심은 없어서 한번 쓰면은 꽤 오래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라는 신에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았다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뮤직비디오를 한 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유어보이 TJ를 검색을 해보다가 어떤 영상이 하나가 노출이 되는 게 있는데 유어보이 TJ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Going Nari Drea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채널을 가보니까 이분들은 유명한 유튜버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앨범을 만듭니다. 앨범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피처링도 그렇고 프로듀서도 그렇고 유어보이 TJ가 직접 이 앨범을 제작을 맡은 거예요. 사실 유어보이 TJ는 제가 몇 번 보면 태국의 아이돌 그룹들과의 작업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어보이 TJ의 음악적인 기반이 힙합이다 보니까 프로듀싱하는 곡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의 제목은 Play With Me라고 되어 있고 유어보이 TJ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이 세 분의 음악이 힙합의 느낌이 좀 있죠. 처음에는 아이돌 그룹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이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문적인 유튜버 분들이신데 인기에 힘입어서 아예 앨범을 만들고 가수로서 데뷔하는 그런 싱글 같기도 하거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oing Nari Dream의 Play With Me featuring Your Boy TJ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요즘은 이런 여자 아이돌 그룹들도 힙합 음악을 가져오는데 좀 주저함이 없는 느낌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팝5의 음악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힙합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다 보니까 이제 여자 그룹들도 힙합 음악을 가져오는 게 전혀 어색한 게 없어. 아, 바닷가 어디야? 너무 아름다운데? 무슨 캘리포니아 같아. 훅이 너무 시원해. 그냥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은 추운 겨울인데 여름이 기다려질 정도로 되게 시원한 사운드인 것 같아. 사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도 차를 조금만 가면은 이제 서해바다가 나오는데 서해바다는 이런 바이브의 바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물도 탁하고 수질도 안 좋은데 확실히 태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바닷가의 모습들은 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옛날에는 여자 그룹들 아니면은 뭐 유명한 여자 가수들의 앨범에 래퍼가 피처링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어. 좀 여자 뭐 R&B 가수나 여자 아이돌 가수에 래퍼가 피처링을 했을 때 뭔가 조연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를 계속 바랬었던 것 같아. 근데 이 곡은 일단은 프로듀싱이나 뭐 피처링이나 TJ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벌스도 듣기 좋은 것 같아. 야, 이분들 표정이 좋아. 야, 절대 긍정 있잖아.
야, 사망한 내 아이폰을 잊을 수 있게 만드는 시원한 곡입니다. 아, 좋네요. 호텔인 것 같은데 너무 멋있다. 아, 이거 되게 시원한데? 사실 막 아까 휴대폰이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막 스팀이 막 올라오던 참이었거든요. 이게 막 뭔가 단비처럼 이렇게 이 곡이 딱 그렇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시원해져. 아, 살 것 같아. 딱 그거 있죠. 팝적인 바이브 50%, 힙합 약간 50%.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국 걸그룹 봤을 때 소녀시대 같은 그룹 보면 되게 좀 이미지가 깨끗하고 밝은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약간 소녀시대가 막 생각나는 듯한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 뭔가 소녀시대 같은 그런 바이브를 갖고 있는 분들이 힙합을 만드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거? 잘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음악을 잘 들어보면 유어보이 TJ가 만들었다는 느낌들이 조금씩 나는 게 있어요. 유어보이 TJ는 확실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듣기로도 유어보이 TJ가 아이돌 그룹의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파트에서 이렇게 딱 해 어떻게 곡을 만들어야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신나게 만들고 뭔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느낌을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일단은 유어보이 TJ는 현재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곡에도 힙합에 대한 느낌이 있다. 사실 저는 이런 뭔가 아이돌 그룹에 가까운 가수들의 음악을 듣는 게 그렇게 큰 흥미는 없다가 가끔씩 이렇게 힙합 아티스트들이 프로듀싱하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흥미가 굉장히 있죠. 캐릭터들이 너무 밝아서 되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냥 저도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아, 제가 지금 폰을 6년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14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거든요. 지금 있는 걸로 어떻게든 쓰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일은 뭐 아이폰 13으로 사든 뭐 13 미니로 사든 어떻게든 바꿔야 되니까 이 곡을 듣고 죽은 폰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폰을 사서 기분 좋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이분들의 음악 들으니까 기분이 많이 풀렸어.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